그보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이제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들 네. 이게 정보 보고 형태로 굉장히 수익 높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네. 그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 행정부 출신이라서 그렇다 예.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예.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해 그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로 가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오.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어.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야 이거 뭐야 아, 어.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야 네. 누구 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네. 본인이 이런 걸 갖다가 야 절대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네. 야 하라 그래 거 귀에 들어가라고 내가 한 얘기야 원터쳐블이고 이게 언컨트롤러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언컨트롤러블하지 이재명이, 이재명이 왜 굳이 김민서가 팀을 실어주느냐 정봉주가 자기 옆에 앉는 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화요일 날 뭐냐? 저 SBS 저 보도국에서 하는 스토브리그 있잖아요. 네. 그거 제가 이제 데이터 진행을 했는데 거기 정보기자 전에 나왔거든요. 방송 끝나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지. 요즘에 이제 기자님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원들한테 네. 뭐 강하게 호소도 하고 했는데 그보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네.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이제 기자들하고 광주 경선 끝나고 했던 얘기들 네. 이게 정보 보고 형태로 좀 돌았는데 내용 제가 좀 봤어요. 언론에 다 돌았죠. 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 네. 아 형 이렇게 세게 얘기해. 그럼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로 가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 오. 세 번째로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야 이거 뭐야? 아, 어.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야. 누구 네. 말하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언터처블이야. 네. 그래서 야 이게 약간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다 본인이. 아 이게 정보 주셨네. 소위 말하는 그 이제 돌아다니는 정보 보고 내용에 보면 굉장히 수익 높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 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 행정부 출신이라서 그렇다 예.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야, 이거 뭡니까 벌만 최고위원회 두세 명 자기 사람 넣어가지고 소꿉놀이 하면 예. 또 3% 차로 진다 대통령 못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 이게 세구나 예. 이 정봉주만 센 건지 그 내부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당심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흥미진진한 대목이네 역시 정봉주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여기서 했나 언터처블이고 이게 언컨트롤러블한 사람이라고 언컨트롤러블하지 이재명이 왜 굳이 김민서가 팀을 실어주느냐 정봉주가 자기 옆에 앉는 게 통제가 안 된다 라는 알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야 정봉주 작전을 바꿨네. 5등 안 만들면 되는데. 그럼 만장일치제라는 얘기는 내가 5등이 돼도 그렇지 계기가 되는 거지. 내가 내 목숨을 내고 내가 답이니까. 나도 갈 거야. 본인이 갈 거예요. 막. 본인이 이런 걸 갖다가 야 절대 내가 어디 가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야 하라 그래. 거 귀에 들어가라고 내가 한 얘기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 진짜 그래요? 왜냐면 그런 스타일. 그 월요일 저녁일 거예요. 그 저녁 스타일.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저랑 스토브리그 유튜브 방송 끝나고 그 대기실에서 같이 나 얘기했는데 거기 누구 있었냐면 저 박성민 대표 있죠. 박성민 대표 있고 저 우리 이제 SBS에 저 부장님 한 분하고 이제 국장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우 전에 쌩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정책 내면 다 귀에 들어갔을 거야 들어가라고 그래 내가 그러려고 한 거야.